지금 이 두 주 동안에 이 특새에 참석하고 계시는 또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요나스의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요나하고 또 이 니느웨 사람들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새라고 하는 이 잔치를 배설해 줬을 때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나는 모태 신앙이지만 한 번도 새벽기도 참석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참여 안 하신 많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배설해 준 이 잔치에 이것이 영적인 추억을 제공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결단해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에게 나타났던 아름다운 모습이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렇게 하고 인생을 끝내지 않은 요나가 귀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요나의 단순하고도 간단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던 니느웨 사람들하고 이게 공통적인 공통점입니다.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선지자치고 이렇게 순종 안 하는 요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뭐 그 당시로 문제가 많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문제가 많아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포장하고 나와서 그렇지 저한테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한테도 문제가 많아요. 이게 니느웨와 요나와 또 저나 여러분하고의 또 다른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요나나 니느웨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또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으니까 그 이전에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약점들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그게 문제인데 이번 특새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지만 문제가 많은 우리 개개인이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한번 잘 받으면 우리 이전의 허물이나 연약한 것들이 교정되고 치유함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부흥을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놓여 있고 교회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그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으면 두 가지 교차되는 감정을 느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아쉽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깁니다. 마음에 어떤 의지가 생깁니다. 주먹이 쥐어집니다. 이제 엘리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무능한 엘리 제사장 시대는 끝나가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이 마음의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두운 시대일수록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 이건 목말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인위적으로 꾸미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를 강요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너무나 자발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의도하지 않게
제가 이번 두 주 동안, 아니요, 작년에도, 그 전에도, 그 전전해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부흥회가 가지는 가장 감격이 뭐냐? 진행하는 제가 얘기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주 동안 제가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전혀 얘기하지 못한 은혜. 얘기한 은혜는 좀 인위적일 수 있어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어떤 인위적으로 뭘 몰고 가고 뭐 아멘을 강요하고 뭐 이런 어떤 인위적인 거 그것도 물론 훈련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갈망해야 된다. 목말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성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부러운 눈으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부흥이 일어나는 데서는 부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핵심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전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고 또 다른 하나는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전하는 자의 태도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명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더니 3절을 보니까 요나가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4절에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니느웨는 그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참 귀한 모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거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 목회라는 게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에 세상에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교수님들을 보면은 죽을 지경이래요. 뭐 정기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과학이 또 문화가 자꾸 발달하니까 계속 교과서가 개편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가 개발이 되면 또 그 연구를 또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이게 정말 이 한량인 게 세상에 교과서가 개편되기를 합니까? 이건 뭐 한번 쓰여져가지고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울어먹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다 성경을 연구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새로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이러면 이거 연구하느라고 힘들 텐데 이 한 번만 딱 익혀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울어먹는 게 이게 목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무슨 목사가 뭘 어떻게 하려고 막 쥐어짜고 내 안에서 이게 아니고 주시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자 주시면 받아가지고 사겠다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게 이게 목회. 얼마나 쉬워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특세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특세의 두 주 동안이 막 얼마나 황홀한지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건 저는 이건 익숙한 일이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도 뭐 3시, 3시 반, 4시, 4시 반 그 사이에는 보통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제 매일매일 은혜의 통로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공급해주는 이것이 이게 제게는 어려운 일인데 제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신경 쓸 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날 안 주시면 안 전하면 되는 거고 주시면 주신 거 받아서 전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세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제가 하루하루 그 날품팔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게 바로 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주시면 준 거 그냥 전하면 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던데요. 그러고 뭐 돌아가라 그러면 되는데 한 번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내일은 참 힘든 날을 예고한다.
도대체 여기서 뭘 전해야 되나. 근데 꼭 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어떨 때는 좀 야속하게 생각되는 게 오후만 되면 목이 콱 잠기고 새벽만 되면 목이 풀리고 보통은 반대잖아요. 자고 나면 목이 콱 잠긴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을 팍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팍 잠기게 해가지고 외부 강사를 쓰게 하든지 새벽만 되면 풀리고 필요 없을 때는 또 잠기게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회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목회가 주시면 받아서 전하고 이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여튼 이 목사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외에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목회만큼 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게 뭔가면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요나가 전한 말이 무슨 뾰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제를 다시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별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뭐 이 정도 일 시키시려면 뭐하러 굳이 뭐 요나에게 그 안 하겠다는 놈 그거 또 배 타는 데까지 따라가가지고 풍랑 일으키시고 그 얼마나 애쓰셨겠어요. 후 하나님 그러시면서 풍랑 일으키시고 안 그래도 바쁜 물고기 불러서 또 쟤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하라 그러고 또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 갈등 생기게 또 네가 또 어떻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살려내시고 토해내시고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기껏 요나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단순해요. 니들 회개 안 하면 40일 뒤에 망한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요나만 해야 되는 독특한 일이어서가 아니고 왜 굳이 요나에게 시키느냐. 그 부흥의 현장을 요나가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감을 잘 못 잡으실 건데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년도 안 됐을 즈음이에요. 미국의 난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이제 교포교회 중에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특세는요 LA 전역의 명물이에요. 거기도 특세가 한 저희 정도 출석이에요. 한 3천 몇백 명씩 이민자들에게 이게 뭐 미국 신문에 날 정도예요. 거기에 이제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3일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 별 희한한 교회 다 있다고 무슨 새벽기도 인도해달라고 한국에서 사람을 부르냐고 그렇게 하고 갔더니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뭐 거기는 이제 공간이라도 크니까 뭐 우리보다는 덜 복잡합니다. 3천 몇백 명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부 집회 갈 때 그 교회를 위해서 독특하게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첫날부터 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사람이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이 찬양을요. 그걸 부르는데 막 사람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2월이었는데 그 교회는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찬양 1위부터 10위까지 설문조사해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 특세 때 제가 잠깐 가르치고 간 보라라는 찬양이 1위를 차지했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2위를 차지했어요.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인도하면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왜냐하면 그 설교를 그 교회에서 처음 했으면 내가 오늘 설교가 대박이거나 그럴 텐데 그 설교를 뭐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떤 교회는 시큰둥하고 어떤 교회는 뭐 그랬는데 유독 그 교회가 막 다 뒤집어지지.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저는 지금 LA에 떴다 그러면은요 명사입니다. 명사. 막 아이 웃으시는 게 이게 벌써 이게 웃기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공항에서부터요 막 VIP 대접을 받아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그 4년 전인지 5년 전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이민생을 끝나고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여러 가정이나 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독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 생각해 보니까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시고 후임을 모시는 일은 잘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포교회의 대표적인 그 난가주 사랑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즈음에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즈음에 은혜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제가 차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고 누가 은혜를 끼치던 그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저를 칭찬해요. 목사님 캡이었다고 대단했다고. 저는 알죠. 누가 그날 섰더라도 이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게 제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이런 식에 가보면은 꼭 지금 그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셔야 되는 그 상황에 꼭 그때 제가 차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요나가 누려야 되는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요나 자기만이 뒤집어 놓을 어떤 묘책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허락하신 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가서 그냥 몇 마디 전하면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요나여야 하는가?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순장님들 간혹간혹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순장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순장하고 나서 순장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거 하나님 개 드리는 것처럼 우쭐할 게 하나 없는 게 이 정도 일은요. 이찬수 목사가 아니라도 누가 와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필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이게 감사요?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종의 도리입니다. 뭐 하나님에게 막 대단한 거 해드리는 것처럼 우쭐하고 그 참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일이라도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쳐서 그 통로를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을 쓰기로 하는 게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기어이 순종하게 만들어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뭔가 헌신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사람 없어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누릴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 맡기실 때 순종이라는 통로를 꼭 거쳐서 합격한 사람에게만 일시키십니다.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아무나 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그 듣는 자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듣는 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듣는 자의 태도. 부흥을 위해서는 듣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전하는 자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듣는 자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참 귀한 거 발견하는데 바로 그들의 겸손이에요.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5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심지어는 6절에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게 중요합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당시 아수르는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이 나오기 전에 그 시대를 평정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니느웨는 그 강력했던 아수르의 심장부 수도입니다. 그랬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 거대한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온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한 초라한 요나의 외침에 겸손히 무릎을 꿇더라는 왕이 왕복을 벗고라는 이 대목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까지 타이틀, 하나님 앞에서의 그까지 직위, 위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 이전에 한 가지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뭘까요? 비가 오기 전에는 조짐이 보여요.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아프고 조짐이 있어요. 조짐이. 비가 오기 전에는 조짐이 있어요. 어른들은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일기예보보다 일기예보하는 것보다 더 잘 맞춰서 하기야 뭐 저도 지금은 일기예보보다 더 잘 맞춥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것 같은데 근데 어른들을 가만히 보면 일기예보 전문가보다 더 잘 맞추세요. 왜? 조짐이 느껴지니까요. 몸속에. 똑같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짐이 보인다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구성원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시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무슨 왕이 그까지 그 초라한 나라에서 온 어떤 사람의 외치는 그 단순한 말을 듣고 왕복을 벗고 회개를 상징하는 배옷을 갈아입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 도성에 부흥이 예고되니까 조짐이 나타나는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세를 보면서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예기치 못한 은혜와 부흥은 이건 저리 가라예요.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디서 발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의 순종한 모습이. 오늘 새벽 이거 카메라를 어떻게 담을지 모르겠어요.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역자가요. 목사님, 새벽에 3시 반부터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본당은 텅텅 비어 있는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사람들의 눈길은 본당을 향하는데 사람들의 눈길은 본당 쪽을 향해서 아쉬움이 넘치는데 발걸음은 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에요. 내가 일찍 왔으면 당당히 좋은 자리에 앉을 권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눈물겨운 순종이에요. 눈물겨운 순종. 그러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분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놀라운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왜? 목사님 말씀이 좋잖아.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대단하시잖아. 이게 아니에요. 조짐이 보이니까요.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의 겸손을 발견하고 그런 데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적인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그 전에 조짐이 보여요. 강팍했던 남편이 겸손해져요. 강팍했던 남편이 부드러워져요. 뭐 이런 사례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우리 가정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깨지면 돼요 이제. 여보 시원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 마음에 왜 모든 가정이 다 회복이 된다는데 우리 집은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이건 원고에 없던 이야기고 어쨌든 가정가정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짐이 나타나는데 그 구성원들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런 말들이 내 안에 툭툭 내뱉어지면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누렸던 그 회개와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시려면 조짐을 경험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누구가 지적을 해도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가 하나 또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 선지자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데 그 모습을 보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제가 여기서 뭘 발견했나?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떤 의식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울고불고 눈물 콧물 쏟는 그걸 진정한 회개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위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행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8절 말미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날 것이라. 회개는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 익숙해가지고 가던 그 행위를 버리는 이것이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굵은 배옷 입고 무슨 죄를 뒤집었으면 그리고 금식하며 나가면 그 뭐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배옷만 입으면 답니까? 굵은 배옷만 입으면 다냐고요? 그 무슨 의식적인 흉내만 내면은 답니까? 내가 특세 두 주 개근했으니까 나는 이번에 회개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동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지금까지 익숙한 패턴, 세상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던 거짓말 잘하고 또 남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누구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우리들의 생활 패턴을 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두 주간에 온 새벽 3시부터 주민들 불편을 끼치며 난리를 펴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특세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가정을 소홀히 했던 남편들은 이 특세를 계기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시시한 사람으로 보이지 마세요. 남편에게 소홀히 대했던 아내들, 자식만 우상으로 자식 그러면서 남편을 잘 못 섬겼던 아내들, 본래로 돌아가시기 바래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남편에 대한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왜 남편은 내팽개치고 자식들에게만 목숨을 겁니까? 이게 왜곡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남편에게로 되돌아가시기 바래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지 성경 어디에 자식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세를 통해서 모든 왜곡되고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탁 제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지만 생략을 하고요. 설교 너무 길게 하고 기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결론을 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전하는 자가 말씀 바로 전하고 아무리 듣는 자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들어도 거기에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이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부를 너무나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는데 권능으로 임하셨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삼각다리를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전하는 자가 바로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하는 이 삼각구도의 역사가
이 찬양 속에 다 녹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운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역사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꿈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어서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뜨거운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어서서 저런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 참 희한한 경험했습니다. 이걸 조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을 뭐 청소년 사역 시절부터 수없이 불렀는데 어제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가사 그대로 한번 우리 교회에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가사만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만 고침받고 우리 삶 속에 하나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뭐하러 부르는 찬양입니까?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이런데 별 관심이 안 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안 고쳐준다고 떠날 사람 아니에요.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육신적으로 병든 분들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치유함 받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원을 가지고요 전원 자는 고침을 받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영이 병든 자는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많고 피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그 모든 내면의 마음의 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를 때 가사가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되 언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어떻게 나타나?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어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놀라우신 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천사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방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부분을 지금 품으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진짜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품으세요. 남편을 품으세요. 아내를 품으세요. 자녀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품으세요. 마음으로 품으세요. 지금 어떤 육신의 질병을 안고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품으세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찬양하세요. 하나님, 이 순간 찬양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뜬.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저 자는 걷게 되리.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소원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주의 나라가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를 걷게 되리.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천천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사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시는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말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다 여러분 연약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앞으로 부위에 서둘러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주시옵소서. 우리 한 박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 내 영혼아 말씀하셨는데 오 하나님 이 새벽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부위 부위마다 성령의 기록